잠깐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도철까지 제가 컷할 수 있다고?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는군. 나만님도 일람이야. 지금 일람이 두 명이야 우리가? 난 더 이상 일람이 두 명인데 지금 도철을 못 죽인 거야 지금? 이런 걸 전에 본 적이 있나? 안 돼. 그쪽으로 가자. 잠깐만 잠깐만. 수도 카스야. 어쩐지 청창이 자꾸 나오더라. 카스야. 난 여기서 카스야. 나가야 되겠어. 아이고 카스야. 청창 쓰면 안 돼.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무기 스킬 쓰면 안 된다니까?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안 되잖아. 아니 200레비는 아니든 간에 무기 스킬은 무조건 금지야. 200레비 넘어가면은 본 캐릭 달려있는 스킬을 못 쓰는 거고 중랑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캐릭터 자체를 빼야 돼 뒤로. 고유 스킬만 써야 돼. 무기 스킬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랩 상관없이. 어쩐지 청창이 자꾸 나오더라. 나는 누가 청창을 쓰나? 욕수의 사념이 쓰나? 하도 안 잡았던 욕수가 이제 청창을 쓰나? 난 그 생각했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자. 자 갑니다. 한 번 더 갑시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행정관이 내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가자. 발도로만 잡아야 돼 지금. 발도로만. 자 이거 퇴각. 이건 안 돼요. 자 빠른 퇴각. 좋았어. 손속 좋고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도철도 아야야 이것도 안 돼. 이거 위험해. 이거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우리가 패시브가 지금 한 마리도 없어. 자 빠르게. 저거는 무조건 전멸이 어쩔 수 없어. 최대한 집중해봐. 개불랑으로 어떻게든 잡아. 근데 개불랑 만화가 나 지금 550이 이거 상상도 못했네 이거. 아 큰일이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개불랑 만화가 550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한 1500 정도는 그래도 되겠지 요 생각했었는데. 아 그 와중에 계흑차 딜 너무 좋습니다. 개불랑 터집니다. 아 욕수의 사전 본진에다가 그냥 스킬 투척. 빨리 살아내. 빠르게 살아나세요 여러분들. 빠르게 살아나세요 여러분들. 6분 44초 가고 있어. 빠르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만화 회복 하시고요. 다시 갑니다. 자 아니 이거 나가야 돼. 자 여러분들 3분 남았어. 조금 더. 지금 뭔가를 안 돼. 이럴 시간이 없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조합대로 그냥 트라이를 해봐야지. 안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자 소환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가자. 팬더 좋았어. 뒤로 빼. 좋았어. 빽. 개불랑 걷다 막으면 안 돼. 개불랑. 아! 아. 개불랑. 아니야 우리가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정비하세요. 정비 빨리. 만화 체력 회복해. 빨리 다시 한번 갑니다. 3, 2, 1 대마쉬야. 좋았어. 갑니다. 좋아. 위치 좋다. 완벽하다. 이거 못 잡으면 우리 못 잡아. 지금 2분 20초 남았거든. 이거 못 잡으면 우리 끝나 진짜. 알겠지? 개불랑 좀 더 앞으로 이동해야 되고요. 개불랑 앞으로. 개불랑 아직 쏘지 마. 박아놓기만 해. 오케이. 자 좋았어. 잡을 수 있다. 좋았어. 박아줘. 그렇지. 자 일란 발도술. 자 도철. 나 됐어. 만을. 야. 오 예스. 일란 발도술 과연. 야 일란 발도술 다 빗나갑니다. 일란 발도술 다 빗나갑니다 여러분들. 안 돼! 아, 봉섭 일본인네! 봉섭 일본인네! 안 돼! 자, 일본 남자를 조금만, 일본 본캐릭 죽어도 상관없어. 본캐릭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바로 앞에 가서 싸야 될 것 같아. 바로 앞에 가서. 아니야, 발도술이 지금 3분의 1밖에 안 들어왔어. 팬더 어디 갔어? 팬더! 자, 나갑니다. 여러분들, 1분 남았어. 다시 한 번.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분 남았어요. 좀만 더 힘을 내주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갑니다. 팬더. 자, 1분 남았습니다. 진짜로. 1분 남았어요. 갑니다. 팬더 소환하고. 뒤로 좀만 더 빼. 오케이. 좀 뭉칠 때까지. 계획차 들 시작합니다. 자, 크라슈미 귀신탄. 육수의 사념 찾아서 박아주시고요. 자, 페르 너무 앞으로 나간 느낌 있는데, 지금. 좋아서 계획차 깔끔하다. 격차 깔끔했다. 지금 도철 소환 되겠지? 지금 본진으로 소환만 안 되면 이거 막트야 우리. 이거 막 아, 일라. 아씨. 아 도철 본진 소환.
아, 한 번 더 하자. 이거 막트, 이거 막트, 진짜 막트. 여러분들, 마지막 트라이, 마지막 트라이. 여러분들, 이것까지만 갑시다. 갑니다. 막트, 막트. 오케이, 여기까지 가능해. 오케이. 오케이, 붙어, 붙어. 붙어. 누르면 돼. 누르면 돼. 나, 당근이 누르면 된다고. 아니야, 누르면 돼. 아, 잠깐만. 남았어. 아직 8초 남았어. 나와봐,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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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자, 다시 한 번. 이쪽으로, 이쪽, 아, 이쪽으로 와, 빨리. 짜자자, 오케이. 가능합니다. 가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입니다. 스타방, 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아, 처음에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진짜. 처음에 분위기 너무 좋다 진짜.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진짜 아깝다. 이거 계획차 딜이 오져가지고 지금 가능한데. 너무 아깝다. 처음에 거의 욕수 죽였어. 근데 그게 청창 딜이 포함돼가지고 그건 솔직히 반칙이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본 캐릭 딜이 너무 없어. 자, 각자 본 캐릭 국적과 레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캐릭 국적과 레벨 알려주세요. 자, 본 캐릭을 여기 지금 매크로에다 올려주세요. 본 캐릭을, 본 캐릭 지금 국적 있죠? 매크로에 올려주세요. 본 캐릭 국적 매크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람이 두 명이야? 일람이 두 명이었어 우리? 왜 한 명 같지? 일람 두 명이면 이거 가능한데 이거? 될 것 같은데? 기다려봐. 라마님이 일람이야 그러면은? 일람 200렙 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본 캐릭 사용 가능하단 말이야. 이건 명왕 풀셋이 있네 지금. 데미지 오지게 나올 거야 아마. 바카스, 카스도 일람이고, 일람이고, 나 대남이고, 그 다음에 담끈님이 뭐지? 포르쉐님 대남.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프리맨. 그 다음에 풍월님. 자, 풍월님이 어느 국적이세요? 중남이지, 풍월님이.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중남. 손에 본적이 있나? 안 돼. 그 다음에 난 정말 담끈님이 대남. 오케이.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 하, 이렇게 되는데. 난 여기서 빠져 나가야 되겠어. 도철소한테 디버프 걸었지. 은혜야 봤잖아. 내가 디버프 소환. 되자마자 그 도철 소환 되자마자 디버프 거는 거 봤잖아. 칼 타이밍에 시청자분들이 다 보셨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주박수를 한 세네 번씩 썼어. 무조건 내가 하는 일도 없잖아 사실. 디버프를 세네 번씩 다 걸었어 계속.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안 되잖아.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정지가 안 돼. 딜 안 나와? 일람이 두 명인데? 지금 사용 가능한 일람 두 명에다가. 근데 개, 개불차가 조금, 여러분들, 만화가 너무 적어요. 개불차가 만화가 적어. 혹시 개불차 만화 1500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개불차 만화? 담끈님 혹시 개불차 만화를 1500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있어, 없어? 없으시면 파티형 교체할게요, 여기서. 불김 먹자고, 이것 때문에. 담끈님 개불차 만화 1500까지는 올려봅시다. 아니야, 일람 2명 있기 때문에 이거 딜은 충분해. 보스몹 딜은 충분해. 계획차 통해가지고 지금 잡몹 딜도 충분하고 굉장히 좋아. 아니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 내가 무조건 그 저기 참가하신 분들 전원한테 다 드린다 그랬잖아. 참여인원 전원한테 보상은 나갑니다. 아니 이거 발도를 제가 못 맞춘. 이제야 고백을 하는구나 카스야. 형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네가 발도를 못 맞출 거라고. 내가 나도 못 맞추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내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아, 발도 사냥 안 한다고? 알았어. 잠깐만 그러면. 자, 담끈님 빠르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담끈님, 이거 개불차 만화 1500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크라운 라마님도 발도를 못 쓰신다고? 아, 봉섭 일본인님! 일본인님! 근데 일람 캐릭터가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담끈님께서는 그러면은, 자, 2군으로 밀려납니다. 2군 담끈님. 자, 1군 명단.
2군으로 밀려나요. 1군이고요. 1군 명단. 자, 담끈님을 삭제를 하고 이 자리에다 뭐 넣을까? 이거 보스몬 메인 딜러가 없어 우리가 지금. 일남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그냥 국적만 일본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발도슬 아까 날아갔는데 한 8방 쏘시더라고. 만화가 1600이 한 8방 쏘신 것 같아. 7, 8방 정도. 유방 만화 회복된 것까지 하면 10방 가까이 쏘셨을 거야. 딱 2방, 3방 맞더라고. 나 정확히 봤거든. 좀 많이 맞을 때가 이제 4방씩 맞고. 그래서 아마 메인 딜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걔네 차 있으면 너무 쉬워. 안 돼. 걔네 차는 안 돼. 걔네 차 있으면 이거 너무 쉬워지는 각이라서 안 되고. 동방은 안 넣자고? 여러분들! 빨리! 딜러 뭐 넣으면 돼, 이거? 딜러 뭐 넣으면 돼? 아니야, 무기 스킬은 안 돼. 그럼 막 독각기웅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 동방은 어? 맹우 넣자고. 아니, 보스몹 딜링. 개봉비? 개봉비 넣자고? 진각중남? 되냐? 뭐 있어? 지금 있는 거 있어? 개지진 있어요? 개지진? 개지진 한번 넣어봅시다. 오케이. 개조 지진차 갑시다. 우리 개조 지진차 혹시 있습니까? 개조 지진차? 만화 적어도 자기가 천 이상 되는 개지진 들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레벨 180, 200렙 사이에다가 만화를 천 이상 되는 개지진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개지진. 캐릭 랩이 200랩이 넘어가시면 본 캐릭터는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하... 개봉비 있다고? 체리야, 너 개봉비 랩 몇이야? 체리 개봉비 랩 몇이니? 아, 개봉비 206랩이야? 아, 레벨 좀 높네. 203랩이라고? 아, 레벨이 넘어. 자, 여러분들 동방은하? 동방은하로 한번 가보자. 담끈님 동방은하로 바꿔오세요. 그럼 담끈님꺼 동방은하로 한번 믿고 가볼게요. 혹시 풍월님 소환되십니까? 풍월님? 담끈님 동방은하로 바꿔오세요. 그러면 개조 불랑기포 말고 다시 1군으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동방은하 딜이 시원찮... 동방은하 레벨 몇인데? 동방은하 만약에 딜이 시원찮으면 다시 2군으로 내려버릴거야. 동방은하 레벨 200레벨. 오케이, 좋았어. 열심히 키웠구만. 뭐 충분하다 그 정도면. 갑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됐어? 지금 준비됐어? 준비됐습니까? 맑은 것 같은데? 어, 풍월님 소환되신데. 풍월님 이따가 담끈님 준비되시면 지금 소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소환 바로 주시면은 어차피 마을 나와서 소환 이제 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잡자. 개조 불랑기포에서 이제 동방은하로 바뀌었는데. 아, 근데 동방은하 자체가 아 만화가 몇 잠깐만 기다려봐. 동방은하 만화 몇이에요? 동방은하 또 만화 막 천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동방은하 만화 몇입니까? 파티 신청을 못한다는데? 뭐야? 기다려봐. 아니, 노노노. 나 나갔다 올게. 저 초대 좀 주세요. 파티 초대 좀. 10방 쓸 만화대? 오케이, 알았어. 그럼 한 방에 조져버려야겠구만. 둘기 어서와. 자, 저 파티 초대 좀 주십시오. 파티 초대. 파티 초대 저. 그리고 지금 파티장이신 분은 담끈님 초대 좀 주세요. 담배끊어요님 초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침없이 방 가지 마셨습니다. 자,
합시다, 합시다. 리셋하고 다시 10분 제한 갑니다. 할 수 없다고 뜬다고. 담끈님 이거 거래 차단해 놓으신 것 같아요. 거래 차단 풀어주세요 지금. 안 그러면은 제접 한번 해주시고요. 거래 차단 안 돼 있으면은 그 지금 제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렉인 것 같아. 초대 안 돼요 지금. 초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 담끈이 아니었구나. 담배 끊어염. 되는데? 이거 잘못했나봐. 자 풍월님 저기 파티원 소환 한번만 부탁드리고요. 택틱 좀 짜고 들어가자고? 시작하기 전에. 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은 두 분이 일남이 계신데 거의 뭐 허공에 삿대질을 하면서 일남딜이 거의 안 들어갔다는. 이번에 일남딜 좀 칼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패시브 디버퍼는 완벽했어. 주박술 허용갑주 자체는 완벽했단 말이야. 지금 크라슘이 완벽했고 귀신탄도 완벽했어. 중요한 건 딜링입니다. 중요한 건 딜링.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동방은하 딜 처음에 하지 마세요. 동방은하 딜은 처음에 하지 마시고 개조용차로 잡몹 다 잡으면 그때 가서 이제 욕수의 사냥하고 도철 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진에 딜 안 들어올 순 없어. 원래 도철이 본진에 소환이 돼. 육수의 사념이 원래 본진에 그 도철을 소환하는 놈이야. 원래 그래. 그니까 도철이 본진에 소환돼서 자꾸 죽는 거야. 그것 때문에. 처음에 육수 딜 할 때, 최대한 계획차로 이렇게 몰이하면서, 다른 잡몹 잡을 때, 보스까지 같이 딜링 들어갈게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딜링을 해야 되는 게, 일남 분들은 딜링하지 마세요. 일남 두 분은 무조건 도철만 죽이세요. 제가 허영갑주 걸리고 그 귀신탄을 그 페르난도 지금 쓰시는 분 있잖아. 그 포르세님도 저기 욕수의 사념이었다가 바로 도철로 바꿔야 돼. 타겟팅을. 일남 두 분은 도철만 잡아. 도철만. 그리고 동방은하로 마지막에 내 말대로 해봐. 동방은하로 마지막에 욕수의 사념 잡자. 무조건 보스 딜링할 때는 페르난도 귀신탄 걸리는 거 보고 딜 시작하세요. 알겠죠? 귀신탄 뜨면 잡아야 돼.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안 맞는다고? 잘 맞춰봐. 참고로 그 투사체 스킬 같은 경우 3시에서 9시 방향, 9시에서 3시 방향 쏠 때 가장 잘 맞습니다. 크리티컬 제일 잘 쳐져. 이게 대각선으로 쏘니까 안 맞는 거. 원래 그렇게 쏘면 잘 안 맞아. 그니까 3시에서 9시, 9시에서 3시 이거 잘 기억하세요. 북치기 막치기 3시 9시, 9시 3시 알겠지? 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고 렛츠고 렛츠고. 내가 기억한 거 내가 말한 거 기억해야 돼 다들. 자 갑니다. 좋았어. 자리 좋다. 첫판 좋다. 첫 단추가 좋아. 좋았어 좋았어. 첫 단추가 좋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크라슘이 앞으로 가면 안 되지. 자 크라슘이 와 이거 딜 너무 좋다 지금. 지금 몸 이쁘게 모인 거 봐.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도철 소환될 준비합니다. 이제 페르난도 지금 오케이 귀신탄 걸어주고 페르난도 최대한 계획자로 딜을 했어요. 일단은 동방은하 쪽 조져봐. 그렇지 동방은하. 좋아 좋아 좋아. 그 동방은하 멈춰 멈춰 멈춰. 아니야 동방은하 멈춰. 아 만화를 다 썼네. 아 잠깐만. 자 만화를 다 쓴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거 잡나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걸 잡나요 우리가. 이걸 잡나요? 이걸 잡나요? 여러분들! 자!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켜봐! 없어! 없어! 이건 만화 참은 잡겠다. 좋았어 좋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 여러분들!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 발도 지금 순식간에 도철 순삭하면서 3시에서 9시 방향, 9시에서 3시 방향 쏘라고 한 제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설계. 일남 두 분을 발컨에서 신컨으로 올린 BJ 땡겨의 이 능력. 모든 건 제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욕수의 사념 땡겨 원정대는 성공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일남 분들이
일남분들께서 지금 어느 정도 발도에 대한 감을 잡으면서 이렇게 사장님 나이스샷 해주면서 쭉 날려줬고, 개조 불량기포 말도 안 되는 그 만화, 그 조루 개조 불량기포 500만화짜리 그거, 그거 솔직히 보고 처음에 좀 놀랐어요. 그거 빠져주면서 동방은화 딱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에이스가 된 거지. A급이 된 거야, 우리가. 여기저기 황반이 별부서 한계로 팬글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번 주, 땡겨 원정대는 이렇게 성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가해주신 이 다섯 분께는 도발구 1일짜리 전부 다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기전으로 모여주세요. 바로 증정해드릴게요. 자, 은혜 어딨니? 은혜야, 우리 자금을 꺼내봐. 2억만 꺼내봐, 2억만. 다섯 개. 아, 힘들었다 진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아, 그래도 우리 땡겨 원정대 처음 할 때보다 훨씬 조금 매끄러워진 것 같아, 그지?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지나간 것은. 아, 제가 시스템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네, 땡큐. 자, 모이세요. 우리 원정 대원들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원정 대원들. 전부 다 모이세요. 전부 다 훨씬 낫지? 맨 처음 했던 때보다는 훨씬 더 좀 긴박감 넘치고 좀 빨리 끝난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조합 자체가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좀 빨리 끝난 느낌이 있어. 안 그랬으면 이거 밤새도록 했어야 돼. 자, 우리 원정대원들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코치 오지셨습니다. 그렇지, 풍월님 드리고요. 일단 고생했네 우리 원정대원들이요. 고생했네. 그 다음에 크라운 라마님 도발부 잘 쓰시고요. 자, 다음 땡겨 원정대는 3월 마지막 주 화요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이렇게 땡겨 원정대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찍은 영상은 바로 유튜브에 올라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안녕, 유튜브 안녕. 여러분들 유튜브 안녕씩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불사신 분 전부 다 반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불사신 분 반납하셔야 돼. 불사신 반납하셔야 돼. 자, 받으신 분은 오케이 안 누르셔도 되고요. 이분 한 분도 안 누르셨네. 그 다음에 안 받으신 분 누구지? 한 분 안 받으신 분 누구야? 담끈님 안 받으셨나? 자, 불사신부 남은 거 있으면 전부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정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남으신 분들은 저한테 돌려주세요.